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죠, 대디 몽키님? 많이 오랜만은 아닙니다. 한 달 넘었죠? 한 달 안 됐죠. 저희가 1월 말까지 영상을 아 그런가요? 그 포인트, 리버스 포인트 예, 그 저희 몽키테니스 팀 장르로 찾아뵀었는데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종료를 했죠. 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저 먹는다, 그저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아, 네, 오늘 저희가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새로운 멤버가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처음 뵙게 되는 한 명. 지금 모자이크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자이크 상태죠. 그렇죠. 네. 자, 소개를 하죠. 우리 대리분께 소개해 주십시오.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왜요? 네? 왜?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요. 아, 반대했었나요?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잘생겼고. 저는 극구 말렸으나 네. 그리고 나이가 또 그렇죠. 뭐든지 뭐 저보다 다 나아서 네. 말렸는데 뭐 네. 들어왔네요. 저도 모르게. 네, 얼굴도 아주 피부도 뽀얗고요. 네, 동안입니다. 야, 소개하시죠. 바로 우리 야구 선수 아닙니다. 박차 테니스 선수 박찬호. 예, 네. 우리 화이트 몽키로 이름을 정했죠. 네, 화이트 몽키. 네. 네, 화몽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몽키 테니스 함께 하게 될 화이트 몽키 박찬호라고 합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앞에서 처음, 떨리죠? 쑥스럽죠, 네. 처음에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대리몽키도 처음에 카메라 앞에서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블루몽키는 네, 입이 붙었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블루몽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던가요? 전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박찬호, 네. 우리 화이트 몽키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몽키 테니스에? 일단 유튜브에서 몽키 테니스라는 채널을 보면서 네. 저기서 함께하면 많이 도움도 되고 테니스 동호인분들이나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신청서를 내게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요? 네. 그 신청서 아, 누구한테 냈나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우리 화이트 몽키 저희 이제 정의 4명이 모였죠, 드디어. 네. 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게 더 많은 컨텐츠와 몽벤져스인가요? 몽벤져스. 몽벤져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더 많은 컨텐츠로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건 한 달 동안 저희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또 몽키 테니스 늘 연구하는 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장르, 예, 또 티칭 영상들을 지금 요즘 준비 예정 중이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빌딩을 올렸다가 이번에는 상가를 또 테니스장을 하나 오픈하게 됐어요. 드림원킹. 네네. 저희가 일단 뭐 이런 많은 노력들을 그냥 네네. 상가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네. 예, 연구를 하려고 네네네. 예, 저희 연구소를 하나 또 네. 이 오픈 예정 중이죠. 네, 네. 그 경기도나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상가 테니스인데 몽키 테니스의 상가 테니스는 조금 예, 또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후에 저희 상가 테니스 지금 이제 곧 공사 준비 중이고요. 그 안에서 또 더 많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는 영상 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몽키님,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컨텐츠를 새로운 업로드를 안 하면서 뭐 어떤 영상을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죠? 이름하여 엑스플레이어 네. 레슨이라고. 아, 네. 엑스플레이어 레슨. 이름부터 뭔가 멋있죠.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람 이제 동호인분들께서 네, 시청자분들이나 동호인분들께서 본인의 스윙의 자세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 중 하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팩트 레슨이죠. 그렇죠. 예. 본인의 맞춤형 팩트 레슨. 예. 본인의 잘못된 점을 저희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뭐 영상을, 본인이 치시는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내 몽키가 또 잘못된 점이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짚어드리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컨텐츠죠. 맞죠, 맞죠. 저도 익명을 하고 제 것도 한번 보내보려고요. 저희가 대리몽키님 이 엑스플레이어 레슨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저희가 1년 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죠? 1년 전에 준비 아니고 생각만 했죠. 생각만 네. 했었죠, 그죠? 준비도 생각도 준비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정말 핵심 레슨이다. 네, 그래서 우리 대리몽키가 지금 내지 말자.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내자. 그래서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아, 또 나눠 먹는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C 플랜이죠. 예, C 플랜으로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께 더. 그 플랜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저희가 거의 Z까지 있습니다. 어, 그럼 알파벳 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한참 많이 남았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C 플랜입니다. 저희 B 플랜이 그 뭐였죠? 트위너 레슨이었고. 아, 예. 네, 이제, 아, 그랬나요? 예. C 플랜. 예, 네, 바로 엑스 플레이어 레슨. 말을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갖다 붙이면 다 뭐 플랜이죠. 네네네. 네. 우리 데디몽키님이 아마 또 팩트 레슨들을, 아,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시면, 야, 또 다르구나라는 걸 경험하실 거고요. 저희 몽키 테니스는 앞으로도 더욱더, 네, 우리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열정 있으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늘 노력하고 연구할 예정이니까 몽키 테니스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저희 상가, 저기, 실내 테니스상 이름은 뭔가요? 바로, 몽키 테니스 존입니다. 몽키 테니스 존. 그럼 다 원숭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골프 존. 골프에서 스크린이 최고의 스크린이 골프 존이라면, 네. 몽키 테니스의 상가에서 최고의 그거는 몽키 테니스 존이라고. 아, 방금 생각한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가 좀 당황한 거 같은데. 네네. 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몽키 테니스 존은 또 따로, 예, 저희가 상가형 테니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칭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지금 대구를 시작을 해서 저희 차후에 체인식으로 해서 뭐 윗지방에 다른 타지방에도, 예,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그건 한 10년 뒤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대구가 일단 저희 아들 세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강훈이. 네. 네네. 그래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침에 한 시간씩. 저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예, 프로그래머식으로 레슨을 해서 우리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몽키 테니스 팬들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새로운 또 몽키 멤버 우리 화이트 몽키 다시 한번 더 축하하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